안녕하세요. 우, 신보라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광고 중에 어떤 광고가 많이 기억이 나세요? 저는 이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관련 광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떤 광고가 핫했을까요?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힌트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뭔 줄 지금 안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예쁜 여배우가 직접 알려준다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2000년대 유행했던 이영애의 하루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땡땡 침대에서 일어나 땡땡 자동차를 타고 음식점에서 땡땡 카드로 계산한다. CF 속 이영애의 모습으로 그녀의 하루를 재현한 영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광고는 2001년 방영된 LG카드 시리즈 광고였습니다. 현대 여성의 도회적인 생활 스타일을 보여준 이 광고는 이영애 씨의 CF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인기였죠. 그런데 최근 이영애 씨가 당시 신용카드 광고에 대해 말한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소비의 여신처럼 보였던 시기인데 처음엔 나도 그냥 인기가 많으니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게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때예요. 내가 찍은 광고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죠. 그 후 신용카드 광고는 찍지 않는다는 이영애 씨. 수많은 러브콜 중 그 광고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깊게 생각해보고 나서 선택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한 컷은 바로 2000년대 초반 카드 광고 속의 이영애 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용카드는 어떤 존재예요? 엄마 찬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 마법의 카드? 아니면 아직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잘은 몰라도 대충 빠르고 편리하다라는 정도는 느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1,000원짜리 하는 상품도 뭐 카드로 계산하는 시대지만 사실 신용카드가 우리 일상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온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카드는 1969년에 등장했거든요. 신세계 백화점이 판매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고객카드를 발급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데요. 당시 그 카드로는 백화점 상품밖에 살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카드가 대중화되면서 오늘날의 신용카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영애 씨가 말한 2003년 신용카드 대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IMF 외환위기를 벗어날 즈음 정부는 세금 투명화라는 목적으로 기존의 70만 원이었던 현금 대출 한도를 제한 없이 푸는 등 카드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카드를 발급받던 시기,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카드 발급 모집인을 찾을 수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들도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신용카드 광풍이 몰아쳤는데요. 1999년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카드 수가 평균 2장을 밑돌았는데 3년 후에는 4장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손쉽게 만든 신용카드로 과소비를 즐겼고 이를 갚지 못하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카드사 또한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카드 대란이 일어난 거죠. 결국 2003년 신용불량자 수 370만 명!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가 됐고 자살률도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 후 카드 발급 절차가 무척 까다로워졌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사람들도 다시 생각하게 됐죠. 사람들은 신용카드 대란을 통해 빚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할부 거래나 신용카드 사용은 당장의 만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부채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빚이죠, 빚. 요즘 기사나 뉴스를 보면 가계부채 1100조 원 시대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집집마다 빚을 모두 합한 금액이 1100조 원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내 집 마련, 출산, 자동차 구입, 뭐 학자금 등 다양합니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무슨 무슨 푸어라는 말이에요. 집 사느라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 비싼 차를 샀다가 궁핍해지는 사람들을 카 푸어, 그리고 결혼 준비 때문에 빚을 낸 사람들을 허니문 푸어 등등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현상은 자신의 능력보다 더 과하게 빚을 내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겠죠. 능력보다 과하게 무리해서 빚을 내면 결국 파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유명 스타들 중에서도 파산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팝의 왕제 마이클 잭슨도 한때 파산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마이클 잭슨은 1993년과 2003년에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성형 중독, 피부암, 건강 이상설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되며 활동이 줄어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왔지만 호화로운 생활은 접지 못했죠. 마이클 잭슨의 호화로운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버랜드. 마이클 잭슨은 198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외곽의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목장을 약 215억 6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동물원과 놀이기구로 가득한 테마파크로 만들고 자신의 저택도 지었죠. 이곳에서 15년간 거주했던 잭슨은 네버랜드를 지상 낙원으로 여겼지만 매년 유지보수 비용만 300억이 들었죠. 훗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잭슨은 네버랜드 직원들의 월급과 고용보험료를 연체하게 됐고 결국 네버랜드를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죠. 다음 스타는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입니다. 그 역시 과소비 때문에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케이지는 미국과 유럽에 성을 사고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 군도에까지 12채가 넘는 저택과 전용 제트기의 초호화 요트, 50여 대가 넘는 자동차들에 무려 30억 원이 넘는 공룡 두개골까지 사들였는데요. 2008년 한 해 수입만 약 400억 원이 넘었지만 재산이 뿔기는커녕 6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방금 소개한 유명 스타들처럼 빌리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순간에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신용을 잃게 됩니다. 이 신용은 쉽게 말해서 믿음이에요. 갚을 거라는 믿음.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신용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요? 여러분은 아직 아니시겠지만 어른들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죠. 그리고 나중에 그 금액을 갚아나가요. 여러분, 휴대폰도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요금을 내고요. 집을 사거나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도 빌리고 그 이후에 갚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기, 수도, 도시가스도요. 사용을 한 후에 요금을 내잖아요.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이 신용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갚을 거라는 것을 믿고 빌려주고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갚지 않거나 연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신용이 나빠져요. 결론은 우리는 신용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 경제에서 말하는 이 신용이란 자신의 지불 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바로 신용 등급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신용등급이란 한 사람의 신용정보를 모두 합해서 나온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신용정보란 각종 대금 연체, 은행 대출 여부 등 금융거래 기록을 말해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용등급이 매겨지는데요. 물론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매겨지는 대상은 아니에요.
신용등급은 최고 1등급부터 최저 10등급으로 정해져 있어요. 1등급, 2등급처럼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고 8등급, 9등급, 10등급처럼 낮을수록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렇다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해주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해줄지 말지, 해주면 얼마까지 빌리거나 쓸 수 있게 해줄지, 이자는 얼마로 할지를 정할 때 참고자료로 씁니다. 최고 등급의 신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카드 발급이나 대출도 쉽게 해주고 많이 사용하거나 빌릴 수 있게 해주지만, 등급이 낮으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아예 안 해주기도 하고 해주더라도 아주 조금만 쓰거나 빌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게만 신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신용은요, 개인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국가신용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부채입니다. 나라에게도 빚이 있어요. 이를 국가채무라고도 하죠. 2015년 9월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는데요. 나라 빚이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약 645조예요. 645조. 어마어마하죠? 자, 이걸 국민수로 나누면 나라 빚이 각자 1,270만 원에 달하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깐난애기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도, 여러분도 저도 나라 빚을 1,270만 원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되게 어깨가 무겁죠? 자, 여러분, 개인의 신용이 중요하듯이 국가의 신용도 중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국가의 신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국가에게도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가 신용 등급은 누가, 어떻게 매기는 걸까요?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기는 신용 평가 기관으로는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피치가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한 나라의 대외 부채와 부채를 갚을 능력, 성장 전망과 외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치 상황과 경제 정책 등을 종합해서 신용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렇게 평가된 신용 등급으로 나라 간의 거래를 합니다. 한 나라의 신용이 좋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그 나라와 거래하는 것을 꺼리게 되죠. 돈을 빌릴 때에도 신용이 좋은 나라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1997년 12월, 외환위기 때로 투자 부적격 등급인 B+였어요. 두 달 만에 신용 등급이 무려 10단계나 내려갔는데요. S&P는 지난 9월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A+에서 AA- 한 단계 높게 조정했습니다. AA-는 국가 신용 등급 중 네 번째 높은 단계로 세계 최고 수준. 1995년 AA-를 받은 이후 18년 만에 AA- 등급을 회복했답니다. 모두들 박수! 와,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라가기까지 장장 18년이 걸렸다니. 내려가기는 쉬워도 올라오기는 참 힘드네요, 그죠? 저 역시 신용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 컷으로 보는 경제도 딱 한 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경제 공부 열심히, 예? 그 공부를 향한 열정 놓지 말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